올해 이제 2024년 첫 주일 제가 인원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36명 등록하고 출석하고 관계된 이런 우리 교회에 관계된 분들이 36명입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이렇게 올해 출발은 이렇게 이 인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설교, 강해, 성경 공부, 낭독에 모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구조를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름을 영광 침례교회라고 지었는데 대표 구조를 아세요, 혹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요. 아니요. 흠정역은 여기서 2인칭 그 복수 주어가 빠졌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whatsoever e do 그래서 e y e라고 하는 2인칭 복수 주어가 빠졌어요. 흠정역은. 그래서 저는 영어 킹제임스에서 최종 권위를 두고서 이렇게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직역한 이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을 또 해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헬라어에는 없지 않냐? 2인칭 복수가 맞아요. 헬라어에는 너희 너희가 다 빠져 있어요. 헬라어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손에 주어진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조해서 두 번이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두 번을 직역해서 빠뜨리지 않고 의역이 아닌 직역해서 이런 주어들 빼거나 접속사 빼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번역 원칙이 의역이 아닌 직역을 해서 단어를 한 단어도 빼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원어에는 있다 없다 이렇게 원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후에도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단어는 7단어, 영어는 10단어입니다. 다른 언어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신 단어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말로 옮길 때도 심지어는 영어로 옮길 때 이태릭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하나님이 섭리와 역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최종권이라고 한 단어에 대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종권이 우리 손에 있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예요. 여기다 최종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쉽게 단어들을 다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몰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권위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두고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냐 이걸로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준 킹제임스 동의한 게 여기 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공식적인 영상을 시작해서 영어 표준 킹제임스 성경 과 관련되어 있는 그 킹제임스 성경 에피소드 시리즈로 오늘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던 내용도 복습을 하고 또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